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요? 왜 이렇게 반응이 늦어? 박신님은 반응조차 네.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네네. 아, 요새 비가 왔다가 갑자기 폭염이 네. 시작돼가지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박수 칠 일이 생겼습니다. 음? 박수 준비해 주십시오. 자, 박수 시작! 와우! 와우! 와, 와. 뭐예요? 자, 우리 역사이다 게시판에 하수리님께서 네. 후원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하수루님께서 후원은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떻게 거의 대부분이 뭐 저희 다이렉트로 네. 받는 방법 아 계좌 네. 별도 개설을 네. 해야겠네요. 네. 네. 여하튼 하수루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팟빵에서 그 각 에피소드마다 후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고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우리 역사 밝히고 또 적폐사학 청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더운데 어떻게 휴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휴가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 매국사학을 잡으려면은 네. 공부를 해야겠죠. 아, 역시 교수님다운 말씀입니다. 박신님 휴가 계획이 없으세요? 아, 예, 예. 아, 지금 휴가 갈 틈이 없네요. 그래도 휴가는 가야지. 열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용추 계곡 한번 갔다 올래요. 아, 그러세요? 네. 휴가 계획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휴가하기 때문에. 제이님은 어떠세요? 아, 네. 뭐 계획은 세워도 실제 가야죠. 네, 네. 가야죠. 네. 저는 8월이 사실, 무더우니까. 네. 저는 사실은 며칠 전에 속리산 갔다 왔거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지금 자랑하시려고 네. 아니 사람은 휴가를 가야 돼요. 속리산의 네. 그 뭐죠? 정상이? 무슨 문장대. 네? 문장대 있고 천왕봉 문장대? 있고. 천왕봉? 어. 아. 천왕?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니까 딱 생각났는데 제가 옛날 폰에 천왕봉으로 올라가서 천왕봉 그 표지석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딱 찍었어. 분명히 한자로 천황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 천황봉. 응. 근데 몇 년 뒤에 가니까 표지석이 잘려 있어. 그거는 뭐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표지석이 잘려 있더라고.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딱 가보니까 천왕봉으로 바뀌었더라고. 이거 팩트 체크해야 돼. 아니 완전 팩트야 이거는. 내 옛날 핸드폰에 이게 내 기록을 해놨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이상하다. 네. 왜 굳이 있는 천황봉을 왜 천왕봉으로 바꿨을까. 근데 뭐 산 꼭대기에 가보시면 천왕봉이라고 되어 있는 산이 많아요. 많죠. 네. 근데 내가 잘린 모습도 내가 사진을 찍어놨고 천왕봉으로 바뀌었던 것도 내가 찍어놨다고. 아니 천왕봉에서 천황봉으로 바꾸는 추세에 오히려 역행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산이 있어요? 왕자에서 황자로 바뀐 산이 있어요? 네. 전 어느 산이? 그 일제 강점기에 네. 일본 놈들이 그 일본 천황을 연상시킨다 해가지고 아. 천황으로 바꾼 게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닌데. 사실은 제가 산을 다녀보면 황이 왕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천황봉이라고 하면 아 이거 일제 때 천황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거를 뭐 애국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왕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원래 그 이전부터 우리는 천황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뭐 환웅천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에 유래를 저는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황제 같은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그리고 굳이 천황봉을 사대주의 같은 걸 천왕봉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속리산이 1092m인가 천황봉이 그렇거든요. 그걸 굳이 와가지고 그 표지석을 잘라가지고 다시 그걸 천황봉으로 세웠다. 그런 것보다 일제시대에 사실은 뭐 창씨개명도 있었지만 네. 창지개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름 바꾼 지명을 거. 바꿨는데 산 같은 경우에 대전에 여기 뭐 개족산이라든지 이게 원래 지금 개족산은 한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닭발산. 그렇죠. 닭발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봉황정이 있잖아요. 아, 원래는 네. 봉황산인데 봉황산을 그거를 이제 전부 봉황이라는 지명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그걸 뭐 닭으로 격화시킨다든지 아.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 뭐 천왕봉 이런 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런 걸 바꿔야 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속리산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천왕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네.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명한 시대에도 여전히 네. 일본 놈들 돈 받아가지고 네. 일본 놈들을 위해서 이 네. 글을 쓴 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 원전 같은 거기에도 나왔고 또 요즘 뭐 인기죠. 마이클 뭐 네. 사사카와 재단. 아 맞아요. 사사카와 네네. 재단이라고 A급 네. 전범이 네. 세웠던 그 재단에서 네. 지금도 수천억을 이렇게 뿌리고 있다. 네. 그 맞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친일적인 그런 어떤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유명한 그 마이클 그린. 네, 뭐 문재인 마이클 대통령 그린. 이제 미국 네. 갔을 때 거기에서도 뭐 사드라든지 이런 거 문제 제기를 일본의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거 했던 사람이 마이클 그린인데 사사카와 재단이 나왔었고 이 사사카와 재단을 비롯한 이런 일본의 그런 재단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갔느냐 우리 사학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곧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워낙에 이놈들이 그거를 꽁꽁 숨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뒷얘기로 들리는 거에는 옛날에 이병도라든가 뭐 그런 무리들이 네. 일본 가서 갈 때는 일본에서 그 향 제공하고 돈 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게 현실적으로 그놈들의 학문 권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네. 같이 동행했던 그 유명한 언론인 하나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네네. 요새 시대 정신이랄까? 뭐 가볍게 얘기하면 트렌드랄까? 적폐 청산이잖아요. 뭐 정치의 적폐, 언론의 적폐, 뭐 학계의 적폐, 뭐 산업계의 적폐, 적폐를 얘기하는데 우리 역사계에도 이 적폐라는 게 쌓여서 쌓인 뭐라 그래야죠? 쓰레기잖아요. 이게 쌓인 네. 그런 그 폐해란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뭐 너무너무 많이 쌓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치계나 언론계를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 정치나 언론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사학계도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매국사학 쪽은 아까 뭐 사사카와 재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동북아 역사재단도 그렇고 자본도 너무 집중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자기들이 다 선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진짜 역사 있는 사실을 밝히는 데는 너무너무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우리 민족사학계는 사실 돈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대중 전반의 인식도 저 사람들은 국수주의다라는 편견에 갇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점이 많아요. 편견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이 매국사학들이 자기들의 학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멀쩡한 걸 매도하는 거죠. 그렇죠. 썩은 거다.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뒤집어 한마디로 지들이 뒤집어 써야 할 오물을 갖다가 민족사학에 뿌리는 아주 그냥 그 더러운 놈들이죠. 우리나라 사학계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곁가지를 쳐가지고 민족사학계를 매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단군입니다. 우리 단군하면 그 다음 붙는 말이 뭡니까? 단군은 신화다. 단군 신화. 그리고 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단군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 그 대표적인 하나 이슈가 바로 단군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단군입니다. 오늘 오프닝이 너무 길었죠? 제이님 그냥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 일단 뭐 근데 일단은 학문은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기보다는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개방성을 우리가 이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이
실질적으로 제야사학이라고 저놈들이 지칭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편협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그네 사람들이 쓴 책 논문 다 읽어요. 네. 읽으면서 거기서 진짜 잘 쓴 거는 우리도 그걸 갖다가 인용하고 쓰고 아, 그렇죠. 반영하고. 근데 옳은 것도 그러다가 만들어버리는 게 이 이 매국사학이죠. 적폐라는 그 프레임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자기들 것만을 옳다고 하고 남의 것을 배타할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폐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면서 그 적폐를 청산하는데 정말 미랄이지만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이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 본격적인 네 주제 오늘 그 카자흐스탄에서 단군 주화를 발행했는데 이 단군 왕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카자흐스탄에서 단군 주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2016년 9월 16일에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기념하는 그런 주화를 발행하게 됐는데요. 이 주화는 보시면 참 좋겠어요. 보시면 좋겠는데 주화 앞면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장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신단수가 있고 곰과 호랑이가 있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이분이 이제 단군 왕검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단군 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그 단군 주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군 주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130여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려인들이 여기에 사는 수가 1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고려인이 11만 명이 되고 인구수로는 또 여기서 여덟 번째 민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민족마다 하나씩 주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려인 주화에서 이 단군을 모델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치우천왕 메달이었죠. 예, 예. 네, 그것과 비교를 해서 저기 카자흐스탄 단군 주화를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카자흐스탄 단군 이렇게 치니까 기념동전이라는 영광 검색어가 바로 뜨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여러 곳에서 나왔네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주화 그림만 보고서 전자가 단군전 할 때 전자가 이야기 전자, 스토리 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 교수님께서 아니다, 정각 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그게 단군전으로 검색하면요. 네. 단군전으로 검색하면 단군전이 나와요. 단군 정각이. 정각이? 네, 그럼요. 단군을 어디다 모셔요? 단군전에 모시지 뭐. 뭐 마당에다 모실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경복궁 하면은 전이잖아요. 네네네. 근정전 뭐 이런 무슨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이죠. 그래서 그 단군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걸 단군 전설 뭐 이런 식 장군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걸로 얘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아, 이 한자는 제가 한글 보고 한자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가 됐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또 살짝 터치를 했지만 카자흐스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네. 카자흐스탄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그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번에 여덟 번째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덟 번째. 지금도 네네. 여덟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아 네. 못 들었죠. 아, 네. 굉장히 영향력도 막 네. 크게 끼치고 네. 있는. 올해가 네. 이제 강제 이주 80주년입니다. 아, 80주년. 네, 고려인과 그 강제이주 80주년인데 사실 여기에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강제이주잖아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 어떤 정부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정주라고 하자. 정주? 안정적으로 이전했다. 그러니까 아. 러시아가 봤을 때 자꾸 우리가 강제 이주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 외교적인 문제 논란이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말고 강제 이주가 강제 이주지 그렇죠.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네. 해가지고 결국 강제 이주라는 정명을 그대로 하기로 강제 했습니다. 강제 이주죠. 강제 이주가 맞는데 이거를 또 외교적 파장이 있을 걸 우려한. 이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동북공정에도 대항을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눈치 보는 거죠.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니까
뭘 이게 바꾸고 화해. 화해를 하려면은 원래 진실을 찾은 다음에 이제 화해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동북아 재단도 홈페이지 가면은 화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요. 예, 화해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 맥락에서 일어났던 게 위안부 문제예요. 뭐 위안부는 위안부가 아니다. 뭐 자발적으로 왔다. 그럼 우리가 일본 눈치를 보고 그런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사카와 재단. 여하튼 자 강제 네. 이주를 당했죠. 자 강제 이주를 지금 강제 이주 80주년이에요. 그러면은 네. 역으로 가자면은 1937년입니다. 네. 1937년에 그때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우리 그 고려인들이 극동에 살고 있다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돼요. 스탈린이 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까? 그 당시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같이 싸우다 몽골하고 접경지대가 있어요. 네네. 저기 흑룡강선 그쪽에 러시아 가까운데 그 노무난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본이 개참패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 중국 내지 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때 이제 조선이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조할까봐 일본에 동조할까봐 간첩 짓을 한다 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또 스탈린이 네네. 뭐 스탈린은 뭐 사람 많이 죽인 거 유명하잖아요. 몇 2천만인가 3천만을 죽였잖아요. 네. 1935년부터 3년 동안에 또 2,500명의 고려인을 일본 간첩이란 혐의로 총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시아인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인종적으로 뭐 봤을 때 잘 알 수도 있고 구분도 잘 안 되고 네. 우리도 저 백인들 뭐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쪽에 있는 모든 고려인 20만 명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먼 것 같아요. 멀죠. 네. 그게 이때 스탈린이 좀 더 똑똑한 인물이었으면은 네네.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그이 극심한 원을 아주 그런 적대감을 활용해서 지원을 했으면은 차라리 이 극동을 안정시킬 수 있었죠. 오히려 일본에게 더 유리하게 자기들이 이제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이게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막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나머지가 정착을 하는데. 이게 카자흐스탄으로 가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알마티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어요. 알마티가 수도였습니다.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알마티가 수도였는데 그 수도 알마티에 10만 명이 되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는 아스타나로 바뀌었죠. 아, 바뀌었어요? 네, 약 10년 전에 바뀌었는데 네네. 그때 바뀌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 고려인들은 거기에 거의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알마티에 거의 삽니다. 그래서 알마티에 우리 고려인을 위한 이제 교육원이 있어요. 네. 한국 교육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돼 있죠. 네. 그리고 근데, 나서 이제 2차 이주는 뭐냐면 이제 소련이 해체되잖아요. 네. 1992년에 해체되니까 해체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려인들도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남는 사람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그 무슨 스탄 국가들로 다 가고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한국으로 가자. 우리의 뿌리인 한국으로 가자 해서 이때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고려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55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중에 이런 이주 과정 속에서 우리 저 항일 독립운동 장군으로 유명하신 그 홍범도 장군님께서도 강제 이주를 당하셨죠. 네, 그때. 지난번에 네. 말씀 한번 네.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 홍범도 장군님. 그 잘 아시다시피 홍범도 장군은 우리 그 오동진 장군과 더불어서 이 두 분이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네. 우리 환단고기 초간본이 나오게 됐잖아요. 네. 그거에 자금을 이렇게 대신 분인데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 아시죠? 네.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먼저 있고 나서 청산리 대첩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청산리 네. 대첩이 있는데 이 두 전투의 명장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근데 1990년대 제가 알기로 90년대까지 홍범도 하면 봉오동 전투 그죠?
그리고 홍범도 뭐 봉호동 아니면은 청산리. 그리고 이제 네. 뭐 김좌진 하면 청산리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두 전투에 모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 참가를 하셨다. 예, 네. 이후에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라고 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나셔서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그때 대상이 되셨구만. 그렇죠. 강제 이주의 대상이. 네. 그, 네. 그 뒤로는 거의 힘을 이제 못 쓰시게 되죠. 네. 그 카자흐스탄에서 네. 그 먼 오지에서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래서 연세도 있으셨을 그때 거고. 옛날 수도인 네. 크즐 오르다의 정미소에서 일하다가 정미소라 그러면 네. 쌀. 네. 그리고 네. 이제 고려 극장이라 해서 고려인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75세를 일기로 별세를 하시는데요. 이때가 아마 1943년쯤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계셨으면은 뭐 광복을 맞이하실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홍범도 장군 하면은 무식한 사냥꾼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좀 그렇게. 예. 저도 예전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그런 뭐 꼭 그런 수로를 썼다기보다는 그런 뉘앙스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좀 강경파 네. 그런 쪽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환단고기 편찬에 있어서 자금을 대시고 그리고 이런 서신을 띄우신 글을 보거나 천부경을 찬하는 글 이런 이제 문체를 봤을 때는 아 굉장히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중요한가 이 정신을 함양하고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식이 있으셨던 분으로 네. 느껴집니다. 네. 홍범도 장군님께서 제가 아까 정미소라고 말씀드린 게 요새 세대들은 정미소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지금 막상 정미소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요즘에 정미소. 뭐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죠? 정미소를 대체하는 게 사실은 마트에서 마트에서도 가면 뭐 5분 도미로 깎아주세요 네. 뭐 7분 도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잖아 아, 쌀 도정하는 도정도 하고 정미소에서 탈곡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요새는 그런 정미소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아직도 실감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홍범도 장군님께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시면서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사셨던 삶이 정미소로 끝나고 또 고려 극장 수위로 물론 수위 일이 뭐 그 직업적으로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수위로 일하다가 75세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제가 아까 박신님 말씀하실 때 참 온몸에 닭살이 돋았는데 아마 이제 네. 그 스탈린 정권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이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네. 이제 진짜 머나먼 거리잖아요. 너무 길어요, 네. 지도를 보니까. 그리고 또 광제 이주된 지도 굉장히 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네네. 근데 그 머나먼 타지에서도 여전히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네. 당군왕검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화를 디자인한 그 사람도 아,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 그런 상징으로서 네. 당군 주화를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의 기념 주화로서 카자흐스탄에서 공식적으로 단군 주화를 발행했는데요. 이 단군에 대한 정의 학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정작 이 단군 조선이 이제 뿌리 내렸던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 민족은 거의 뭐 단군 신화라는 고유 명사로 얘기를 그렇죠. 하죠. 단군 자체를 한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 예, 한 사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군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뭐 환웅이라든지 그리고 그 윗대에는 환인까지도 한 개인으로서 보는 겁니다. 개인화하니까 뭐 3대에 걸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걸친 3대의 역사로 완전히 축소를 시켜버리고 또 그리고 이제 신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계셨고 그분에게 뭐 아들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단군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화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 지배 계층이 자기들의 그 신성성을 강조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게 그런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그런 외국 사학의 네네.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단군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단군은 실제로
통치자에 대한 호칭이죠. 그래서 그 위에 계셨던 환웅이라든지 환인도 사실은 이제 통치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네. 그 치우천왕, 뭐 환웅천왕 뭐 이렇게 할 때 네. 그, 치우천왕도 네. 좌우지 환웅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환웅이나 뭐 단군이나 다 통치자 명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개인으로서 한 분씩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호칭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그렇죠. 이렇게 있듯이 그렇죠. 네, 1대 당군 계시고 2대 당군 계시고 네. 그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네. 많은 학자들이 아 단군은 한 명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문을 많이 품었어요. 그래서 아 단군이 이게 뭐 천 몇 살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단군이 1대, 2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꽤 있었다. 합리적인 어떤 추리죠. 그렇죠. 뭐 저희가 누누이 여러 번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단군 조선만 하더라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단군 한 건 한 분만 그렇게 강조하려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뭐 교과서에서 추가로 언급하는 통치자가 바로 위만 그리고 준왕 정도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이제 뭔가 우리가 덜 밝혀진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 제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군 신화라는 이 고유 명사처럼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단군 신화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누가 먼저 쓴 겁니까 이게 그 일제가 만들었나 최근에 우리 학계에서 네. 우리 학계에서 일부 단군 신화라는 용어를 한국 학자가 먼저 사용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오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제 일본 학자들을 옹호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인하대 사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인하대가 고조선 연구소도 있고 참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서영대라고 하는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제가 단군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단군 신화란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일제가 아니다. 신채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채호 선생이 1908년에 독사신론에서 거기에서 이런 삼국 뭐 이렇게 신화에 의해서 인민을 유합하였는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찾아보질 않은 거예요. 1908년에 독사신론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일본 학자들이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1894년에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우리가 과거에도 언급했는데요. 네, 구라가 많네. 네, 시라토리 네. 구라키치 교수가 단군고라는 그 책에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면 설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단군 설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뭐 가공의 선담, 가공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는 이제 나가미치오 나카미치오가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1897년에 조선 고사고라는 논문에서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화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단군 신화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신화 속에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포장된 신화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제 학자들이 하는 건 얘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이다. 이거 가짜다라는 얘기죠. 네네. 승도의 망설이다. 날조된 신화다. 이 앞에 붙는 게 뭐냐면 날조됐다. 가공이다. 이런 것이 일본 관변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을 똑같이 써도 우리가 하는 거랑은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단군 신화라는 용어도 우리 학자가 먼저 사용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사실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역시나 일본 학자들이 먼저 사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편견으로 심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단군 신화에 대해서 단군 신화를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죠? 단군 신화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하죠? 단군 사화. 아, 단군 사화. 단군 사화에 대해서 그 해외 정상을 만나셨나? 만나서 단군 신화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G20에 갔었죠. 네. 어떤 얘기 하신 거죠? 이번에 그 저희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로 네. 수호랑과 반다비가 설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진돗개였대요. 아.
진돗개였는데 그때 얘기가 재밌었죠. 네, 마스코트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네네. 이 수호랑 반다비. 네. 호랑이와 곰을 마스코트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선정을 했죠. 네, 이거 네. 호랑이 캐릭터는 수호랑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곰 캐릭터는 이제 반다비. 반달곰 할 때 반다비. 네네. 호랑 할 때 수호랑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88 올림픽 때는 호돌이가 저희의 있죠. 마스코트였잖아요. 네. 근데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를 보시면은 곰과 호랑이가 짝으로 마스코트로 선정된 것을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연상이 되는 네. 게 우리나라 바로 사람이라면 이제 뭐 누구나 예. 연상을 하겠죠. 예, 단군 신화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해외 순방 때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게 뭐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셨나 봐요. 수호랑과 반다비를 네. 소개를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이 있네요. 네.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계시네, 두 분이. 네. 여기는 사진이 없지만, 이거 김정숙 여사께서도 네. 그 이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에게 또 전달을 했고, 네. 또 단군 신화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네.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걸 전했다고 합니다. 마크롱 지금 당선된 대통령도 화제 인물이죠, 이 양반이. 네. 네. 그래서 여하튼 이 신화로만 알려져 있는 단군 신화, 사실은 단군 사화인데 이 단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걸 다시 뭐, 한번 생각해. 그런 면에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단군 신화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 그 역사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잘한 것이라라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보통 들어요. 상고사 저번에는 이제 가야사를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고조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네네. 그런 것이 그렇네요. 그래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런 역사 이야기가 논의가 된다는 차원에서 뭐 잘 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학계에는 단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단군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예 단군이란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서울교대 임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군 조선은 학술 용어가 아니니 재단은 단군 조선 용어를 쓰지 마라. 고조선이라 하는 얘기죠. 송우정 교수가 아니 임기환 교수라고. 아 그래. 예. 임모 교수. 이름을 확실히 제가 밝혀줘야 돼. 아, 네. 우리나라 매국 사학의 네.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역사를 임기환 역사를 모독하는 네. 소리를 하는지 오늘 확실히 밝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술 용어로 사용하지 마라. 단군 조선은 그냥 고조선이라 해라라고 하면서 이게 단군과 연관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 학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면 학계가 어떻게 해왔느냐 그걸 잘 보시면요. 네. 일단은 1999년이 되어서야 고조선 박사가 한 명 탄생해요. 우리나라에. 99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됐다고 해야 되나? 얼마? 네. 해방 후에 네. 55년이 지나서야 고조선으로 박사를 딴 사람이 한 명 생기는데 그게 일명 송호정이에요. 송호정인데 자기가 이제 첫 번째 박사다 이렇게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잘하신 거 아닌가요? 고조선 그렇지 박사면? 않죠. 왜냐면 네. 그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그러면 50여 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 학계에서. 그 뭐냐면 네네. 그거 자체가 태만이고 무능이고 그리고 직무유기다. 네. 이 학계 자체가 이 상고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풍토. 왜냐하면 그냥 단군 신화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끝까지 박사를 배출을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980년대가 돼서 뭐 윤내영 교수님이라든지 저 이제 옛날에 그 뭐죠? 고조선은 저 대동강 유역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설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고조선의 유물이 발굴되고 하니까 이제 뭔가 자기 위기감을 느꼈을 때 고조선 박사를 배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노태돈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노태돈이 뭐라고 하냐 부여사를 전공을 하려고 했던 송호정을 넌 고조선을 해라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고조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고조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발언이 뭐냐면 단군 조선은 신화의 영역일 뿐 역사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고조선 박사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게끔 이게 조정을 만든 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 그렇죠. 송호정은 기획 박사라고 해야지. 기획 박사. 네. 그러니까 제야사학, 민족사학을 그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획된 인물이다. 아, 고조선에 관해서 대응이 필요할 때 나서는 고조선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논란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고조선 박사 송호정이다.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저 사람은 비전공자고 고조선 박사는 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걸로
그렇죠. 내세우기 위해서. 네. 고조선 박사는 난데 내 얘기를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박사다. 또는 전공자가 아니지 않냐. 역사를 이제 전공 문제로 이제 얘기를 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이니까 딴 사람들은 날 따라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전형적인 적폐 포맷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해방 이후에 55년 이후에야 이제 고조선 박사를 그것도 기획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종 교수는 네. 지금도 이런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휴, 그래,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 형분 나이가 네. 얼마나 됐을까? 일관성 있어요. 아직 이제 젊은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또 교원대 교수시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또 키워내는 조선사 편수회로부터 시작된 식민사 계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를 잇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아까 임기환 교수 얘기대로 당군 조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그냥 고조선이라고 해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당군 조선 당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그러니까 없이 통치자를 예. 누구로 보는 거예요? 기준 마지막. 왕이 기준, 아, 그 다음에 위만. 당군과는 완전 별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위만으로 네. 시작하는 거죠. 위만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단군에 대해서 워낙 그 국민들이 단군이 우리의 뿌리다라고 하는 의식은 있으니까. 정서적인 거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잠깐 넣은 거예요. 잠깐 그 교과서에서 보면 고조선은 BC 2333년에 건국했다고 한다라고 이제 남의 얘기 하듯이 건국했다가 아니고 네, 남의 얘기 하듯이 했던 것이 2007년까지예요. 2007년에 그때 국사 교과서 개정이 되면서 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건국했다,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조금 단정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 실제 있었던 역사로 인정되었다라는 뉴스는 나왔지만 네. 실제로 뭐 인정된 거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한 문장을 고치기까지 몇 년이 드냐면 2007년까지 몇 년입니까? 60여 년 이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광복 후. 그렇죠. 육패네. 전형적인 육패네. 그리고 나서 네. 2007년 그리고 2년 지나가지고 2009년이 되어서야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실이 생겼다. 그럼 그 전까지 뭐냐면 선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아, 저 사만고. 돌이나 죽고, 그렇죠. 뭐 사냥이나 하고. 삼국시대로 바로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고조선실이 없었어요. 이게 광복 후 64년 만에 고조선실이 생깁니다. 이것도 뭐냐면 우리 교과서가 바뀌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압력, 여론이 생기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바꾼 거예요. 하다 못해서. 2009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선실도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도 지금 이렇게 적폐다. 네? 왜곡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또 언론에서 또 보도를 했어요. 저 제목 보고서 진짜 이거 경악을 했는데 과연 이 언론이 정말 알고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겨레 20일에서 사이비 역사의 역습이라는 보도를 했어요. 네. 특집 근데, 기사죠. 네. 이게 뭐 꼭지가 근데,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제목 자체가 역사학의 사이비 역사학의 역습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두겨레 21에서 사이비 언론의 역습 이래 가지고 한겨레 21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이비 언론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박씨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에 내용은 많아요. 꼭지는 많은데 네네네. 지금 이 표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표지를 보시면은 사이비 역사의 역사 이게 도종환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 전으로 예, 그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사이비 역사의 역습이라는 네. 거를 크게 실었어요. 근데 표지 배경으로 뭘 넣었냐면 국조 당군왕건께서 계시고 그 당군왕건께 네, 영정을 실으면서 당군왕건께 우리가 이제 제를 지내는 모습. 그거를 표지에 이제 실은 거예요. 이게 마리산 천재 같은 그런 어떤 저 제천 행사할 때 하는 사진이 있고 네. 그 뒷배경으로 당군왕건 영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 백두산 천지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아, 그것까지 제가 못 봤네. 그 단군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이제 사이비 역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겨레 21은 지극히 잘못됐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일제시대 때도 못했던 행위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칼럼들 보면요, 국뽕사면대라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들도 이렇게 모독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다 모독하는 그런 어떤 글들도 이렇게 그래요?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성명서도 제출하고 뭐 이런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역사학 특히 상고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언론이나 뭐 정계나 뭐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닌데 마치 어떤 역사적으로 유구한 뭐 이런 표현들을 이런 양반들은 좀 싫어하던데, 여하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마치 무슨 어떤 특정 대상을 찬양하는 식으로 뭐 독재 비슷한 독재 시대 때 특정 인물을 찬양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데, 사실 지금 이런 상고사나 역사학의 문제는 말 그대로 문헌 또 유물 유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배달의 민족 이런 얘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비준할 만큼 많이 썼던 용어가 뭐냐면 당군의 후예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당군의 후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군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민족인데 지금 사이비 역사의 역습 이거를 큰 포인트로 지금 처리를 하면서 네네. 당군에게 제리를 지내는 모습이 마치 사이비고, 그리고 당군을 이제 모독하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조선 청독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던 부분이라고 해요. 네. 당군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편집장이 문제예요. 뭐든. 예, 편집장이 길윤형이라고 이제 편집장인데. 편집장 자체가 이제 길윤형? 예, 그 글을 썼고 네네. 이런 글들을 썼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인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경력이 있어요? 식민사학이라고 하고 나를 매국으로 이렇게 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단군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보라는 그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것을 민족이라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뿌리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좀 정치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죠.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양반인가 보네. 우리가 그 헌법 같은 것을 봐도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당군께서 우리 국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사이비 역사학이고 이거는 국수주의고 이렇게 따지지만 3.1운동 따지면 또 자기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폐가 있는 게 건국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건국년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1919년 임시정부를 따라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1948년인지 그렇죠. 뭐 그때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임시정부의 사관이 뭐냐면은 거의 임시정부의 어떤 선언문이나 이런 데 보면 단군 대황조께서 이렇게 나와요. 단군 대황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단군을 이렇게 모시고 그걸 뿌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사관이고 그런 어떤 역사관을 역사관은 배격을 하면서 건국절은 또 1919년이다.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거든. 이게 그런 모순들이 많은 거죠. 모순이고 이거는 하여튼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리고 또 배움이 짧은 거기서 나온 무지의 소출이 아닌가 싶어요. 그 길윤형 편집장 팟캐스트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공부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세요.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언론인이라면 특히 언론인이라면 조금 더 객관적인 또 만약에 그런 기사를 실려 했다면 이게 사실은 첨예한 논쟁의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사이비 역사학의 역습이라고 이런 또 아까 같은 그런 표지를 내놓고 타이틀까지 이렇게 달아놓고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그 의견만 세 사람이죠. 그 그렇죠. 뭐 이문영이 글 하나 쓰고 그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했던 뭐 역사 아이돌 그 누구지? 뭐 기영양? 그런 사람들. 뭐 이 사람들 있죠.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 그 사람들 인터뷰만 일방적으로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언론도 이렇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를 역사 왜곡에 이제 대응하라고 만든 단체 잘 아시죠?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려서 국가 대표 단체인 동북아 역사재단 역시나 또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네. 문제예요. 뭐냐면은 경기교육청에서 우리 역사쌤들이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이제 자료집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당군은 신화다 개정을 해라 네. 바꿔 써라 이런 이제 압박을 넣습니다. 네네. 당군은 신화다라고 이제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단군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경기 교육청에서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간도 우리 만주 쪽이죠. 간도에 대해서 경기 교육청 자료에서는 간도 협약이 무효가 되면은 우리가 그 영토를 수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도 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로 편입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고 하는 그 역사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인지 이게 조선 총독부의 그 망령에 씌여서 그걸 지시를 받는 매국 사학자들인지 아니면은 중국 동북공정에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역사학자들인데 도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실증을 얘기해요. 네. 실증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문헌을 제대로 들여다보나 뭘 보나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아니 간도가 우리 역사를 편입된 적이 없다. 이게 조선 고종실록을 읽어봤는지 순종실록을 읽어봤는지 도대체 조선시대 아니 조선 그 구한말에 이 신문을 읽어봤는지 전혀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제가 인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제가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학문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다. 아니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리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라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뭘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간도에 대해서도 지극히 사대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게 수구적인 그 소극적인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아니 단군에 대해서는 아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단군은 신화라고 가르치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류 매국사학에서 고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 뭡니까? 암묵적인 정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군은 신화 인물이고 고조선 건국 역시 신화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1차적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만을 통해서 고조선이 비로소 국가라는 게 성장을 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한사군은 어쨌든 대동강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게 세 번째고 그다음에 중국의 한사군 지배 이후로부터 한국사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다섯 가지는 암묵적인 정설이에요. 이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역사를 재단을 해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난 게 있는데 그 국립 대형 박물관. 그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기 한국관이 있어요. 그 한국관에 대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기사 난 거 보니까 일단은 한국사는 연표가 있어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한국사 연표가 있는데 고조선이 없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는데 그 설명이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영어가 붙었대요. 트러디셔널리 네, 네.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붙으면은 뭐냐면은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고구려가 BC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작은 원래 그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설정해 놓은 게 뭐냐면 AD 3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AD 300년부터 실제적인 국가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 이전은 하는 그냥 전설의 고향이다.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고구려가 고구려가 언제 건국해요? 백제가 건국했고 신라가 건국한 그건 건국 신화일 뿐이지 그때 건국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삼국은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예?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건국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가
적혀 있다라는 거죠. 네. 영국에 가서도 그렇죠. 영국 한국관에도.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고조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프리히스토릭 피어리였더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역사잖아요. 네. 근데 앞에 프리가 붙어요. 그러면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사 시대로 쭉 오다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군 이후에 뭐 삼국 시대 삼국시대면은 쓰리 킹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딱 해놔야 되는데 쓰리 킹덤 앞에도 뭐가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프로토가 붙어요. 프로토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원상국이 되거든요. 네. 원상국이 바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해서 만들어진 애매한 그런 이제 시기라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네. 그 원이 근원적인 어떤 네, 삼국 네, 네. 이런 줄 알았어요. 네, 지난번에도 그랬죠. 원시더라고 네. 원시 원시 삼국. 그러니까 원시 삼국이라 해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 아처럼 헷갈리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 박물관에 이걸 갖다가 신고를 한다 항의를 한다 그러는데 영국 박물관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계가 그걸 준 거죠. 소스를 이렇게. 준 거잖아. 지금 정 교수님 확실한 거예요. 이게는. 정리해 주신 다섯 가지 소스가 거기에 아주 잘 표현돼 있는 거예요. 단군 신화 단군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트러디셔널 영국 정부에 항의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영국 정부에 항의하나요? 우리나라의 역사 학계를 아니 당신들 학계에서 그렇게 된 거지. 보내 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2011년도에요. 그 최강식 장관이라고 있어요. 그때 문화부 장관한테 편지를 네, 네, 직접 이렇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는 한번 했는데 했죠. 기억은 안 나네. 다시 직접 전해줬어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국 박물관 아니, 최강식 장관님 때 뭐가 했었냐면 고조선실이 만들어졌어요. 그 박물관에 박물관장일 우리나라? 때, 박물관장일 때 그래가지고 최강식 장관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영국 박물관 한국관에는 고조선실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최강식 장관님도 이렇게 여론에 밀려가지고 고조선실을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전혀 미동을 보이지 않았죠. 그때는 핸드메이드 편지였나요? 그럼요. 예, 이메일 아니었고. 그럼요. 편지를 딱 봉투에다 해가지고 직접 전해드렸죠. 아 참 정치계라는 게 참 웃기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역시 있는 그대로만. 현재도 일본은 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재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수가와 사사카와 예. 그런 우익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역사를 일본 역사 밑에 밑으로 그냥 그 하위로 놓고 그런 것을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저희들도 후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현대 사회라는 게 자본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못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명분이 없고 그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것을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주고 거짓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돈을 받으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 학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150주년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수교 150주년에 학술대회를 하는데 사사카와 재단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프랑스 외교부하고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 학자가 그걸 거부했어.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 외교부가 같이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소송을 사사카와 재단에서 했는데 왜 안 받냐? 그 프랑스 학자가 결국 무죄가 됐는데 그 프랑스 학자가 얘기하는 게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 학계는 어떻게 사사카 재단의 돈을 받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식민지배에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극히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나라는 지극히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정말 그 프랑스 학자의 말이 맞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적폐네.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정상으로 그런 보이는 거야. 기계 있는 학자가 있어가지고 만약 반대를 했다 그러면 아마 외교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학자를 갖다가 협박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부 적폐 알잖아요. 네. 그냥. 그 지금 강경화 장관이 좀 그런 일이 발견했을 때는 강경 진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김어준을 인용을 할게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의하면 파파이스가 뭐라고 그래? 연세대가 100억 받았잖아요. 맞아. 고려대가 10억 받았다. 아, 안암동에 누가 10억 받았다.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고려대겠죠. 그리고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 스카이 대학에서 내가 서울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다시 파파이스를 안 밝혀졌다고 봐야겠죠.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 네네네. 그래서 좀 더 밝힌다고 하니까 네. 좀 더 다른 팟캐스트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쌓여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이 단군 신화라는 이 신화 속에서도 역사의 진실이 숨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단군이라는 역사 코드를 알아낼 수 있다는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 사실은 뭐 신화 속에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도 이제 신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네네. 하는 것은 그렇죠.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를 이 후대에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로 이렇게 전하는데 그런 것을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지금 무시하고 이거는 신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허구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제 관변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 망설이다, 가공의 뭐 선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단군 신화, 단군 이야기, 그 곰과 호랑이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야 된다. 신화적 표현 속에서 그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뭐 김용옥 교수라든지 네, 그 사람이 네, 이제 네. 고구려를 답사를 했잖아요. 네, 네.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몽의 신화라고 이게 생각을 했는데 나의 인식이 신화 속에 사는 거였다. 나의 인식이 신화였지 주몽이 신화 속에 산 게 아니다. 실제로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주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 보면은 아래에서 깨어났다. 뭐 이런 거 뭐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신화의 배경 속에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제 그 도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죠. 뭐 고대로 갈수록 신화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야기는 전부 다 신화로서 이제 전승되고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뭐 중국에도 방고 같은 신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신화들이 있고, 근데 그 신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재단하듯이 그렇게 이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 신화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복합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발휘를 해서 아 그때 어떤 인물들이 있었겠구나. 그렇다면은 그때 문화는 이러했겠구나.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제 임무이고 네. 사명인데. 맞습니다. 이 신화니까 역사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배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유치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뭐 예를 들면 사탕을 하나 사 먹고 사탕 먹었지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 할 때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그 상황에 근거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신화라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생뚱맞게 그냥 거짓말을 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세 초기에도 보면은 이 신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오래됐느냐, 짧냐,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네,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이제 그 일제 그러니까 관학자들은 자기들의 선조 대신 신화인가요? 뭐 그거를 통해서 자기 역사를 하면서 정작 우리 단군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가공의 필담이다 그런 식으로 부정해 버리죠. 네. 한마디로 이중적인 그런 그 태도를 네. 취하는데 그걸 그대로 또 이어받은 게 역시 우리나라 현재의 매국사학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화 인류학자이신데 박정진이라는 분이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역사가 인간의 삶을 합리적으로 기술한 산문이라면. 신화라는 것은 그 이전의 역사를 압축하고 은유했던 집단적인 시와 같은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시를 보면은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정말 이제 감성적이고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를 할 수 네. 있듯이 신화라는 것도 그러한 거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단초가 있으면 그 단초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는가, 무엇을 재구성할 수 있냐. 역사학자라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신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신화가 일종의 실제 있었던 역사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신화에서 역사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역사학자는 진짜
대단한 역사학자라고 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었던 임기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조정환 장관 청문회 때 밝혀졌죠. 어떤 발언을 했냐면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신화라서 이것을 역사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의도가 사실은 뭐 고조선을 부정하자. 고조선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맨날 공격받는다 이거지. 식민사학이라고 이제 매도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 지도를 제시해서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자. 도 아니고.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아니 이게 도대체 역사학자의 말 이게 워딩인지 약화시키자? 그러니까 아니, 약화시키자, 뭐, 강화시키자. 강화시키자도 잘못됐지만 약화시키자. 아니, 왜 약화시키자는 건지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야사에게서 그 고조선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아예 공식적으로 역사학계에서 그걸 없애버리면은 나중에는 제야사 민족사를 갖다가 유사역사학이니 사회역사학이니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면은 치들은 이제 편하거든. 그다음에는 자 알겠습니다. 자 단군에 대해서 이야기의 시작은 카자흐스탄에서 단군 주화를 반영했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오히려 그들만큼 단군을 알고 있을까 또는 그 단군이 통치했던 고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